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시연 공식 응원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사 전문 컨텐츠를 운영하며 공예, 낚시 등 양파 같은 매력을 뽐내며 구독자 약 5,200명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중령 유튜버 낭만중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JTBC 싱어게인에서 파격적인 무대를 펼치며 탑10에 이름을 올린 이승윤과 KBS도 전국체전에서 1라운드에서부터 3라운드까지 타직의 3연승을 거두고 4라운드에 진출하였던 이시연 그리고 유튜버 낭만중령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낭만중령 뭐야? 열심히 응원대장 하다 말고 무슨 공통점?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실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제가 그 궁금증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낭만중령도 응원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아주 유익한 내용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창의성입니다. 싱어게인에서 최고의 인기를 호가하며 연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이승윤은 본인의 색깔을 살리면서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선곡도 실력이다, 너 누구야 등의 수식어와 심사평을 이끌면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세상의 모든 대중들에게 시연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박진영의 허니, 이효리의 치리치리뱅뱅 등의 선곡은 어떻게 보면 이 노래를? 이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전혀 의외의 선곡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우려와는 다르게 그의 창의적인 발상에 다양한 편곡을 가미해서 한국의 노래 안에서 기승전결을 만들고 그 무대를 본 심사위원들을 패닉상태로 만들었었습니다. 이는 이시연 또한 같지요. 이시연 그녀도 트롯 경연대회에서 트롯 장르가 아닌 노래를 선곡하는 등 조금은 파격적이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물론 트롯 경연에서 트롯이 아닌 장르를 불러 좀 아쉽다 라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 이미 그녀는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장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대중들의 공감을 받으며 4라운드까지 진출하여 그녀의 음악 실력과 이름을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낭만중령은 뭐지? 얘는 뭐가 있나? 물론 앞서 소개해드린 이승윤과 이시연에 비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무척 작은 소상공 유튜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시연 공식 홍보대장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개사달인 개사천재라는 주변의 반응과 수식원 등을 이끌면서 개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이시연의 팬분들께서 낭만중령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고 근데 낭만중령님의 채널의 성격이 어떤 컨텐츠를 주로 다루시나요? 연예인 스포일러인가요? 등등 여러 질문들도 있었지만 그가 이시연을 응원하게 된 것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인연이 닿아서 서로를 열심히 응원해준 것이고 채널의 고유 색깔은 개사라는 장르인 거죠. 물론 앞으로도 이시연을 열렬히 응원하는 응원대장으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할 겁니다. 다만 낭만중령은 개사 컨텐츠와 취미를 다루는 유튜버로서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낭만중령? 최근에 연예인 스포하면서 채널이 많이 커졌어 라는 평가들도 많긴 하지만 본래의 심장은 개사쟁이라는 것이죠. 그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실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보였던 문또배기, 아들 왜 여기서 나와, 디스코트로 개사 메들리 등 약 70여 곡의 개사곡들은 그가 그런 창의적 활동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유튜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그를 개가수 또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개사가수의 줄임말에서 온 호칭인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든 누구라도 내 음악, 내 컨텐츠를 봐주고 공감할 때가 소소하지만 가장 큰 행복감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대로 된 음악 수업을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음악 비전공자이고 약 25년의 공직 생활을 한 일반적인 단순 유튜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문열차, 판타스틱 듀오, 트롯 전국체전, 너의 목소리가 보여든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 도전이 이승윤과 이시연을 무명의 가수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는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처럼 그의 개사곡을 듣고 누군가가 공감해준다면 그는 그러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활동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애매한 장르의 승화입니다. 이승윤은 방송에서 본인의 음악 장르가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으며 락도 아니고 포크도 아닌 그래서 유행이 길었다, 애매하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승화시켜 그 자체를 장르로 만들었죠.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대변한 것은 아닐까요? 모든 시청자들이 30호 가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저렇게 해도 통하는구나, 저런 뮤지션도 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희망을 안겨주었죠. 족보는 없지만 대단한 음악, 알라리 깡숑의 장르가 무명의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담금질되어 있다가 드디어 세상에 빛을 맞이한 것처럼 그의 애매한 음악 장르가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되었답니다. 이 시연 동안 3라운드에서 누구 없소를 부르면서 트롯 경연 대회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생소한 선곡을 해서 센세이션한 결과를 이끌었죠. 이를 가지고 이건 트롯이 아니다, 트롯의 글로벌화를 이끌 주역이다 이 찬반 논란도 많았지만 그녀의 그 불분명한 장르 또한 트롯의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의 진출이라는 영광을 그녀에게 안겨주었는데요. 낭만중령 또한 유튜버로 개사 노래방이란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그의 독자들과 많은 유튜버들의 희노애락을 담은 여러 장르의 개사곡들을 발표하면서 트롯, 발라드, 블루스, 랩 등 어떠한 장르를 국한하지 않고 전 장르를 아우르는 개수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롯 가수는 트롯만 불러야 한다, 발라드 가수는 발라드만 불러야 한다, 록커는 록 음악만 불러야 한다, 래퍼는 랩만 해야 한다 라는 고리타분한 장르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은 대중들의 공감을 사고 큰 인기를 얻기에는 부족한 논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가수라고 한다면 발라드도 트로트도 록 음악도 랩도 가능한 전 장르를 아우르는 멀티 싱어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편곡 능력도 갖추는 등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능력까지도 겸비한다면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더 빠르게 다가가는 뮤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전 매력입니다. 싱어게인의 이승윤, 귀여운 외모, 이상한 겉멋이 절대로 허세가 아닌 듯한 태도, 살짝 무관심한 듯 행동하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동생을 잘 챙기며 상대팀의 가방도 들어줄 정도로 서글서글하고 친근한 매력, 수줍음 가득한 것 같으면서도 상대의 무대를 보고 나니 오히려 떨리지 않는다는 자신감, 음악만 나오면 독수리처럼 변하는 눈빛 등은 지금의 이승윤을 만들어가고 있는 반전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이승윤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승을 안 하더라도 그는 벌써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을 월요일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게끔 만든 장본인인데요. 트롯 전국체전의 이시연 또한 트롯 경연대회에서 파워풀한 가창력과 리더십을 이끌면서 1라운드에서 블루스 감성을 자극하고 2라운드에서는 깜찍한 소녀의 감성으로 3라운드에서는 대형 가수의 실력을 연상시키는 파워보컬이자 디바로서 항상 반전의 매력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낭만중령 또한 기존의 중령이라는 계급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위치에서 내려와서 유튜브를 통해 대중들에게 배꼽을 사로잡는 개사곡으로 관심을 끌고 재치있는 개사말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의 독창적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군생활 23년 그리고 중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왠지 무겁고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은 그가 개사곡을 발표하고 실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 그도 반전 매력이 풍부한 유튜버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왜 안정적인 직업 군인을 그만두고 또 도청 공무원도 그만두고 월 수입이 1천만 원에 가까웠던 중견기업의 총무과장도 그만두고 세간의 질타와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유튜버가 되었는지 이제 조금씩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군인이 유튜브를? 그것도 중령이 유튜브에 나와서 군복 입고 군대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하게 매번 개사곡들을 발표하고 또 언젠간 보니까 갑자기 실방을 켜놓고 팔찌 공예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또 낚시도 해. 그리고 요리 자격증도 두 개나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다방면적인 그가 유튜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는 단순 스포일러로서의 채널을 성장시키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고 개사쟁이로서, 낚시꾼으로서, 요리사로서 다양하게 시청자와 독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그런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자질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평가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찾아온 기회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채널의 색깔과 컨텐츠의 소재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유튜버 분들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기획하고 편집하고 하나하나씩 영상을 올리면서 채널을 키워가세요.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겠지만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그 모습과 그 차이는 분명히 현저하게 나타날 테니까요. 제 좌우명인 꿈은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소망이 되며 그 소망이 커져 현실이 되고 그 소망에 가득 찬 현실이 내가 앞으로 맞이할 나의 미래가 된다는 교훈처럼요. 이승윤, 이시연, 낭만중녀, 3인 3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셨나요? 주관적인 얘기라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그냥 가끔 자신을 뒤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정진하는지를 평가하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들을 삶 속에 잘 반영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분명히 성공이라는 목표 앞에 적어도 남들보다 한 발 더 다가서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전체 알림, 영상별 좋아요로 낭만 중년과 함께하세요. 더욱 큰 즐거움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채널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이시연 공식 홍보대장 예비역 육군 중령 유튜버 낭만 중령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충성!